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6일 음력으로는 이민년 9월 초 하루 올시다 오대사는 국화향기 그간 단풍이 들기 시작했으며 많은 단풍객으로 어 불교 문화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관광을 즐기면서 산사를 찾고 기도를 하는 그런 양상이며, 며칠 전에는 북대로 비로봉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참으로 좋은 날씨이면서 팬데믹 상황과 또 폭우와 폭풍과 모든 그런 속에서 어, 금년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법문의 주제는, 몽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몽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꿈몽자 학계비한 자. 좀 어려운 일이고, 듣기 힘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꿈을,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헛개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꿈 몽자 헛개비 한자. 몽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잠깐 공부하도록 그러십시다. 태어남도 꿈이요. 죽는 것도 꿈이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며. 80평생 90평생 자체가 꿈인 것이며 그것은 큰 꿈이고 하룻밤에 자는 잠깐 동안의 그런 꿈은 소몽이라 적은 꿈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느 신선이 잠깐 가다가 쉬어서 큰 나무 밑에서 목침을 가더라 배고 들어넣어서 잠깐 쉬는 과정에 꿈을 꾸는데 그꿈 속에서 흰 나방이로 변해 가지고. 나비가 꽃을 차다리는 그런 나방의 꿈으로 변해서 화나는 그런 꿈을 꾸어서 꿈을 깨고 나니, 그꿈 속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와 고관 대작을 다했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을 놓고 목침을 일어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꿈이다. 그 세월이 신선의 기간에 있어서는 50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축적하는 것은 1시간은 6 0분이요 1초는 60초인, 1년은 365일은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는 인간의 정해놓은 그런 틈인 것이며 기간인 것이지 신선의 경지나 부처님이 경계에 있으는 별다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이란 무엇이냐? 헛개비란 무엇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9월 초하루 단풍 낙엽지는 그러한 노대산에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십시다 금강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체 유위법이 개몽환포령여전연이라이 말씀은 무엇이냐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는데 무위법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유의법은 눈에 보이는 그런 법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일체 유의법. 인간이 생각하고, 어, 쌓고, 이런 것은, 이런 경계는 전부 유의법에서 하는데, 일체 유의법이 다계몽환 허겁인 것이며, 꿈인 것이며, 물거품인 것이며, 또 그림자인 것이며, 그림자 지나쳐 버리면 그림자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영자 물거품 포자 전기는 바짝 왔다 바짝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기인 것이며 이러한 내성 병력할 때 번쩍이는 그런 전기 불과 같은 그런 것이다.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물거품이 헤어지면 흩어지면 그것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자도 있었다 없는 것이며 헛개비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신선이 꿈꾸었다는 꿈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관직에 있거나 모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생의 아침에 기상해서부터 취침에 들어갈 때까 하루의 일과 노정이 모두가 꿈이라 이 말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헤맨다 그런 정기를 가지고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일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일생의 노정과 그런 것을 꿈속에 비유하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 속에 챙길 것은 영적인, 실로 적적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혼령, 혼백, 정신만 똑바로 차면 된다. 호령에 몰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려면 한다. 사업을 하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비록 이 육신은 누워있지만 정신은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얼곡게 고다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꿈속에서 헛개비 같은 허환 같은 꿈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를 하루하루를 똑바로 노정을 보면서 좌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생활하고 유대를 갖고 국민과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꿈속에서 깨어나는 그런 삶입니다. 이와 같이 물거품과 헛개비와 그림자와 또 전기와 이러한 속에서 자신이 올곧게 생활하고 올곧게 자기신을 가꾸고 그러한 곳에서 성공하는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며, 사업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과 인류에 이익되는 그런 사업을 전개되는 것이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어렵고 힘드는 국민을 보살피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것이며,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그 작품, 한 작품 한 작품마다 거기에 메어 있는 정신과 혼령 혼벽이 담겨져 있을 때그 작품이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세계적인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것이며 정신의 세계인 것이며 혼령 혼벽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민년 단풍철을 맞이해서 인생이란 꿈 속에서 꿈을 꾸고 꿈 속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꿈 속에서 꿈을 기록하고 모든 그 꿈이다. 그 꿈을 깨어나는 그러한 생활과 노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이라든지 이걸 조금 꼬집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진정한 그런 꿈속에서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꿈속에서 꿈을 걸어가고 꿈속에서 꿈을 걸어가는 아까 노래가 있습니다만는 호랑나비와 같은 나비의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도 꿈 밖에 그러한 영적인 생활과 보이는 유한 세계의 이러한 보이는 세계에있의 꿈이 아닌 무한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그 속에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업이건 쉬운 사업이건 쉬고 그러한 곳에도 그 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이며 그런 것에 도취되면은 망하는 것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사업을 팽창하고 세계화라든지 글로벌화라지 일에서 그러 하다 보면은 항상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파도와 더불어 물거품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 위기 속에서의 기회, 기회 속에서의 위기를 국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 항상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노정이 되어야 진정한 불자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러한 몽환의 세계, 포말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물건품의 세계, 전지의 세계, 이런 세계를 다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런 것을 모두 로정을 보면서 설계되어 있는 그런 과학이며 철학이며 종교인 것이며 삶의 목표인 것이며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이나 성경이나 이러한 공자님의 말씀이나 이런 성인들의 말씀은 3,000년, 5,000년, 만 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썩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성전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진리의 말씀, 담긴 말씀은 3,000년, 5,000년 시대의 배려와 패션 감각과 그런 것을 지나쳐서 영원한 진리의 그러한 워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은 공인 것이며 덕인 것입니다. 공덕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진은 이런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이런 곳에 매달려 그 밧줄을 잡고 이 어려운 길을 항해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불경을 벗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철학과 인문과학 이러한 것을 탐독을 하고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저널리즘을 독파를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을 갔다가 오늘 어떤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꿈속에서 꿈을 헤쳐 나가야 된 것이며 그 꿈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그 꿈의 진척도를 점검해 가는 것이 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태어남도 꿈이요 죽는 것도 꿈이다 꿈 속에서 모래밭 속에서 여러분들은 80 평생 90 평생 1 0 0 평생을 살아가는 모래밭 속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포 모래밭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수많은 그런 그 모래밭 속에서의 발자국을 남겨보셨습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모래밭 속의 발자국을 놓고 하루하루 일기를 쓰고 하루하루 자기의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120살, 100살, 80살. 요즘 그, 어, 그 수명이 많이 연장이 돼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80이 환갑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수록 자기가 하루하루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노종 속에서의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구나. 이 꿈이 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구나 무엇이든지 좀더 내웃에, 내웃에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이 돼야 되겠고, 해를 끼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의 목표를 삼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저술하고 기록하는 세계 되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새로 나오는 전을집이든지 그러한 책을 독, 독서를 하고 기후에 맞춰 며칠 전에 이제 이미 제 지난 23일 날이 추분이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지나고, 좀 있으면 동지가 닥치고 새가 설게됩니다 이런 노정과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시간 아니면 하루 한달 1년을 설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걷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이 있는 허코의 9월 상달 단풍의 계절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취가 되고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의 주제는 인생의 삶 자체가 부처님 법에 의해서 꿈이며 헛개비인 것이다. 헛개비가 허환이라는 것이 비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화망한 것입니다. 꿈이 깨고 나면 얼마나 화망한 것입니다. 몽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